영암도 뭔데요? 고추장 삼겹살집인데요. 오. 연탄불에다 구워서 아주 아오. 맛이 좋아요. 와우. 와, 연탄불에 구워 먹는 고추장 삼겹살. 어, 이름만 들어도. 그 집이가 아주 오래됐어. 그 할머니가 젊었을 때서 좀 해가지고 오. 지금 아주 꼬부라졌는데도 아주 맛이 좋아. 아, 연탄에. 그 연탄에 삭세를 올리고 고추장 삼겹살을 우와. 올리고 구우면은. 이거 못 따라갑니다. 이 불만 못 따라가요. 고기가 아주 지글지글 굳는 냄새가 나고 그렇게 맛있게 잘 구워지고 맛있어요.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오, 진짜 맛있어 보인다. 어머나. 그 삼겹살이 두툼하면서 양념이 잘 돼가지고 입에 들어가면 육즙이 양념이랑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어요. 동네 맛집답게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 안. 어르신들 얘기가 빈말은 아닌가 봅니다. 그러네요. 21년째 한자리에서 연탄불에 굽는 고추장 삼겹살을 고수해온 동네 맛집. 고추장 양념이 고루벤 두툼한 삼겹살이 타지 않게 석쇠 위에서 이쪽으로 야. 저쪽으로 우와. 뒤집어가며 익히는데요. 자국 보세요. 어우. 연탄불에 구워 먹는 고추장 삼겹살 한 점이면 마냥 행복해하는 손님들 다들 옛날 생각나시죠? 상추에 싸먹어도 맛있죠? 고추장 삼겹살에 파채와 쌈장 찍은 마늘까지 올려서 한 쌈 크게 싸먹으면 그 맛이야 뭐 정말 정말 맛있죠 뭐. 저희는 10년 넘었어요 여기 온 지. 가끔 진짜 추억의 이게 연탄이잖아요. 이렇게 어렸을 적 생각하면서 가끔 오는데 올 때마다 실망시키지 않아요 맛이. 옛날 어머니가 했던 맛이 많이 생각나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추억도 기억나고 그런 맛이 떠오릅니다. 21년 전통 자랑하는 연탄 고추장 삼겹살집. 초창기만 해도 고생이 많았답니다. 포도나무 밑에서 비 맞고 우산 쓰고 비옷 입고 그러고 장사했어요. 버드나무 그늘을 지붕 삼아 시작한 가게는 강산이 두 번 변하는 동안 지붕도 생기고 간판도 생겼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1년. 가게 외관은 변했어도 고추장 삼겹살 맛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데 분명 비법이 있을 텐데요. 국내산 최상급 삼겹살만 사용하는 것이 철칙이라네요. 고기는 얇은 모노 오그라들어서 맛이 없어. 삼겹살 두께는 반드시 1cm를 고집합니다. 그래야 양념이 잘 배고 씹는 맛이 좋다는군요. 삼겹살이 준비되면 양념장을 넣어주는데요. 21년 내공이 집약된 사장님표 양념장. 요것을 어떻게 만드는 거? 하니? 양파와 사과. 배를 잘게 썰어 믹서에 넣은 후 생강과 마늘도 한데 담아 곱게 갈아줍니다. 그리고는 믹서에 간 과일 채소즙을 삼배 주머니에 담고 힘껏 눌러 즙을 한 번 더 짜내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오래 따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연기도 안 나오고